이 명품 언박싱 하는 거 저 처음이거든요? 와 진짜 내가 샤넬에서 돈을 쓸 줄 몰랐어. 진짜 이거 너무 내 거야. 그래서 예진이랑 저랑 이것도 커플템으로 샀거든요? 이거 수부지 피부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베스트. 이거 스킨푸드 팔아. 커플 네일. 안녕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오프닝 구도가 조금 독특하지 않나요? 구도가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거실에서 지금 오프닝을 찍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서울에 가는 날인데 지금 제 옆에 예지가 있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 근데. 예지랑 가는 길에 기차를 같이 타기로 해가지고 서울 가서 성범이랑 데이트하고 서울 일정을 또 내일부터 하고 돌아올 것 같아. 그 워터밤 때 메이크업한 거를 다 예쁘다고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 찍어달라 해서 내가 그거를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또 찍으려고 하니까 오늘처럼 좀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은 준비를 대충 해주고 나갈 거예요. 예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전 피거든요. 그래서 둘 다 기차표 예매도 아직 안 했고 또 원래 예지가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생리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바뀌고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나도 한 4시쯤 나가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계획 이 저희끼리 막 바뀌어가지고 원래 피들이 이래요. 성범이는 이해 못해 이런 거. 제가 아까 샤워를 했기 때문에 기초를 이미 하고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패드로만 닦아주고 할게요. 패드는 이번에 새 거를 깠어요. 스킨푸드 미나리 패드. 이거 저희 어머님께서도 제 이제 사진이 한창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거 찾으려고 올리브영에 가셨는데 두 군데를 가셨는데 올리브영에 둘 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 스킨푸드 그거 패드 어딨냐고 여쭤보셨는데 미나리 패드랑 당근 패드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품절이다. 그래서 두 군데 다 그랬대요. 뿌듯뿌듯. 이거는 항상 말하지만 저도 전데 성범이가 이 패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당근 패드는 좀 촉촉하고 수분 진정 위주의 패드라면 얘는 진짜 제가 완전 여드름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피지랑 여드름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진짜 너무 좋은 패드예요. 근데 얘가 또 수분감이 없지도 않고 제가 엄청난 건성인데도 이 패드만으로도 결정돈이 되거든요. 범이는 되게 찝찝한 거를 싫어하고 산뜻한 거를 좋아하는데 기초를 쓸 때 제 템들 중에 유일하게 인정한 템 중 하나가 요거예요. 그리고 범이가 실제로 이 패드를 쓰고 나서 이 피지 부분, 요철 부분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이거 있죠? 여행용 패드 케이스 이게 진짜 요물템이거든요? 범이가 항상 요거를 여행 파우치에 넣고 다녀요. 이게 꼭 스킨푸드 패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패드를 넣어서 다녀도 되기 때문에 스킨푸드 패드 다 쓰면 또 다른 패드 넣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번에 또 서울을 가야 되니까 요만큼 채워놨거든요? 나도 팔래. 어디 팔아? 스킨푸드 이거 스킨푸드 팔아. 나 방금 영업방에서 너 말하는 거 쓰려고. 그치? 아니 이거 왜냐면 너한테 너무 좋은 게 이거 수부지 피부인 사람들한테 진짜 베스트. 아니, 여기 성분에 각질 정돈하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요철 올라오는 거랑 피지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잖아. 근데 그게 완전 정돈돼.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하나를 써도 두 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시원해? 진짜 시원하지? 냄새 한 거 아니? 이거 완전 실온보관. 진짜? 응 완전 시원해. 이렇게 반을 갈라서 쓰면 좋은 게 이렇게 붙일 때 잘 붙는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좀 안 먹는 거 있다 하면은 이거 진짜 좋아. 근데 나 이 미나리 라인의 기초를 쓰고 피부가 진짜 좋아졌단 말이야. 나 원래 여기 좀 트러블 많았잖아. 근데 내가 이거 패드 나오기 전에 미나리 라인 기초를 내가 쓰고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패드를 같이 내가 개발을 같이 참여한 거거든. 근데 진짜 좋아 이거. 이런 수부지 분들한테도 너무 좋은데 판토텐산 이런 성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여드름 좀 트러블 진정에 되게 좋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트러블 있는데 나 올려두고 이러면 진정됨. 언제나 줄 동안에 이마 메이크업하고 이러면 딱 맞거든요. 그리고 웰라주 워터밤으로 제가 여기 이마 부분이 요즘 메이크업이 좀 떠가지고 여기 중간 부분만 이렇게 칠해줘. 얘도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개발에 참여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개발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제가 만들어달라고 쫄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 전에 또 론칭을 했잖아요. 그때도 진짜 첫 론칭이고 샘플을 써볼 기회가 없는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도 쿨링감이 드는 수분 스틱인데 주름 개선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목에도 되게 많이 발라주고 있고요. 내가 수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에다가 발라주면 좋은데 이게 완전 기초인데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화장하기 직전에 써요. 그래서 약간 이게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느낌도 있고 좀 이런 식으로 피부 메이크업이 뜬다 하는 부분에 발라주면 진짜 메이크업이 찰떡같이 잘 먹어요. 제가 되게 산뜻하게 좀 마무리되는 타입인데 쿨링감도 인위적인 쿨링감이 아니라서 피부 예민하신
좋아하신 분들이 썼을 때도 되게 좋아요.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4대 이거를 써줄 거예요. 기차를 타는 날에는 보통 이렇게 좀 지속력이 많이 좋은 파운데이션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네오 쿠션처럼 좀 뽀송한 그런 거를 쓰거든요. 왜냐면 안에서 마스크를 많이 못 벗고 있으니까. 기차 타고 내리면 피부 다 뭉개져 있어. 오! 마스크 벗으면. 그니까. 근데 나는 오늘 또 약속이 공교롭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피부 화장이 안 무너져야 된단 말이지. 그럴 때는 저는 파운데이션을 쓰는 편이에요. 조금의 무너짐도 싫다 했을 때. 근데 또 요 파데가 엄청 워터리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이 진짜 보송해요. 그래가지고 내 피부에 진짜 얇게 밀착이 되는데 마무리감은 또 벨벳한 느낌이어가지고 지속력이 진짜 좋거든요. 나는 어떤 메이크업 제품을 발라도 피부 메이크업이 뜬다, 뽀송한 메이크업을 하고는 싶은데 메이크업 뜬다 하시는 분들은 헤드부터 이 파데까지 한번 이대로만 해보세요. 거의 안 무너져. 그리고 이게 퍼프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아무래도 좀 밀착이 잘 되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도 좀 적더라고. 이렇게 흡수시켜주고. 나 유튜브를 직관하는 것 같아. 직관하는 느낌이야. 너무 신기해. 근데 너무 똑같지 텐션이. 사람들 다 나 만나면 언니 영상처럼 말이 너무 많아요. 다 그래. 와 언니 실제로 보니까 말이 더 많아요. 기초가 아직 여기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하면 피부 메이크업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흡수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얹어버리면 이 기초 밀리듯이 파데가 같이 밀려버리니까 퍼프로 살짝 이렇게 밀어가지고 흡수를 시켜줄게요. 아무래도 파데를 기차 안에서 바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간다 하면은 파데로 바르고 기차를 타는 편이고, 내가 이제 기차를 타서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하면은 무조건 저는 네오 쿠션이나 어뮤즈 쿠션처럼 그런 뽀송한 쿠션을 무조건 쓰거든요. 약간 좀 촉촉한 쿠션은 발라놓고 방치하면서 좀 이런 픽싱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픽싱이 될 수 있는 매트한 쿠션을 쓰는 편이에요. 너무 예쁜데 피부 표현이? 아니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무너진다. 하루 종일 피부 수정 할 필요가 없어. 엄청 얇게 하고 진짜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내렸어. 날 데리러 왔잖아. 심지어 수정 화장할 시간이 없어. 맞아. 기차 안에서 수정을 잘 못하니까. 맞아. 딱 내려서 마스크를 벗어서 만났는데 거울을 보니까 대참사인 게 진짜 많단 말이야. 맞아. 장거리 연애를 해보셨나요? 네. 저도요. 네. 저도 곧 구남친이 될 분과 장거리를 했었기 때문에. 가잖아 기차에서 한 시간. 맞아. 자고 일어나면 진짜 번들번들하고 그냥. 맞아. 그러니까 피부가 진짜 나처럼 엄청 건조한 사람들은 오히려 유분기 예쁘게 좀 광이 도는데 수부지인 사람들이나 지성인 분들은 무조건 자고 일어나면 개기름처럼 올라오거든? 기름 만수로 해가지고 딱 자고 일어나면. 그니까 그럴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이거 파우더, 예지가 만든 파우더예요. 근데 제가 이거 원래 파우더를 이런 팩트 타입을 나 진짜 안 써. 진짜 왜냐면 저는 정말 가벼운 걸 좋아해서 건성이다 보니까 파우더를 쓰면은 너무 떠가지고 좀 그 가루 타입의 파우더밖에 안 썼었단 말이야 원래. 근데 얘가 너무 신기한 게 가루 타입 파우더보다 입자가 더 고와요. 건성인 분들도 피지선이 있다 보니까 유분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약간 진짜 방금처럼 좀 기차 타거나 아니면 한숨 자고 일어났을 때나 내가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고 미처 수정을 못하는 상황이나 그럴 때 진짜 파우더로 그냥 그 부분 찍어주면 정말 피부 진짜 아기 궁둥이처럼 뽀송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거 좋은 이유 중 하나도 이거야. 여기 밑에 파우더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퍼프가 요 밑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흔할 수 있다? 근데 이 안에 공기구멍처럼 요 뻥뻥뻥 뚫려 있어 이렇게 바깥까지. 이게 너무 위생적이야. 맞아. 맞죠? 이 디테일? 맞췄나요? 네. 아무래도 유분감을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파우더가 맞아. 좀 떡지고 이러면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안에서 곰팡이 쓸 수도 있고 진짜 습해진단 말이야. 원래 보통은 이게 반대로 돼 있잖아? 밑에 파우더 있고 위에 이렇게 덮게 돼 있잖아? 근데 나는 이게 밑에 있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를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근데 내 친구들 다 저희 집 오면은 이 파우더 제가 써보라 그래서 써보거든요? 근데 다 진짜 좋다고 해. 나 왜냐면 테스트해보고 나한테 안 맞으면은 솔직히 쓸 수가 없으니까 정말 테스트해보고 거의 끝이란 말이야. 안 좋으면. 얘 진짜 좋아. 그리고 컨실러를 그냥 부분이랑 다크서클 부분에만 발라줄 건데 베네피트 컨실러고요. 케이크리스 컨실러?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 한 스팟으로만 이렇게 해줘도 커버가 너무 잘 돼서 이거 한 영상에 담기 너무 알찬 메이크업이다. 이렇게 해주고 요 약간 좀 필요 없는 광이 있는 부분에 파우더를 해주는 편인데 파우더는 르넥트 클리어 포어 피니쉬 팩트 요거로 딱 보면은 불필요한 광이 있거든요? 요 팔자 부분이랑 코 옆부분 그러니까 요런 코 옆부분은 제가 광이 있으면 너무 안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 광 대 광은 너무 좋아하는 편이어서
근데 콧대는 살려야 돼. 어, 콧대는 살려야지. 이마도 죽이면 안 돼. 맞아. 요 옆부분, 딱 요 부분까지만 해야 돼. 이렇게. 요 앞에 광이 돌면 얼굴이 엄청 부어 보이더라고. 그리고 요 옆부분도 죽여야 돼. 맞아. 관자놀이. 맞아. 여기 머리카락부터. 여기. 맞아, 맞아. 이마도 너무 광이 돌면 좀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눈썹 광 정도는 죽이고, 이마 중앙에만 좀 광을 살려놓은 거. 이렇게 하고, 요 입 옆부분. 아니, 아기 공둥이 같은데요? 제 피부? 봐봐. 이렇게 했는데 정돈된 거 같죠? 요거를. 이렇게 하고 이제 팔레트는 오늘 이렇게 두 개 완전 쿨 팔레트만 쓸 거거든요. 일단 네이처 리퍼블릭 데일리 베이직 팔레트 쿨 핑크에서 요 맨 끝에 있는 요 약간 조금 쿨 브라운 요 컬러로 빈 공간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에스쁘아 더블로우 밸런스 펜슬 클래식 브라운 이거는 어뮤즈 아이 비건 쉬어 팔레트 쉬어 라벤더. 엄마 갔어. 어디 가? 또 물 훔쳐 먹으러 갔네. 루피물을 훔쳐 먹다 걸렸네. 왜 저러고 가만히 있어? 어, 먹는다. 어, 굳이 왜 저거를 먹지? 그니까. 저게 더 맛있나? 그니까. 똑같은 물인데? 여기만 막 에비앙 이런 거 아니야? 아이씨. 어, 마늘이다. 마늘아 왜 여기 있어? 어디 있다 나왔어? 마늘! 갑자기 떡볶이 먹고 싶어. 아, 먹을래? 먹을래? 어, 먹을래? 먹고 가자. 성범이랑 데이트 브이로그가 아니라 예지랑 데이트 브이로그. 다시 네이처 리퍼블릭 데일리 베이지 쿨핑크. 요것만 해도 또렷하다. 메이크 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 쿨 고구마가 내가 봤을 때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불 같은 거를. 왜냐면 내가 세탁기에 이불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에 이불을 넣었거든. 근데 거길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불 위에 올라가려고 맨날. 그리고 막 내 침대 올라오고. 그리고 요거를 너무 하고 싶어. 요 보라색 펄 있죠. 조금의 웜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 이게 너무 예뻐. 이거 내 손에 바르잖아? 내 응. 피부에? 진짜 미친다? 왜? 아 미쳤어. 어, 좀 까매 보이네, 피부가? 피부가 갑자기 한 25도. 어, 그러네? 너한테 바른 거랑 나한테 바른 거랑 나 진짜 까맣다, 뭐야? 웜톤인 거지, 내가? 그래. 그래. 이게 안 어울리는 것뿐이야. 내가 하면 약간 70년대. 이게 근데 내가 그래, 너가 바르는 걸 바르면. 다음 생에는 꼭 쿨톤으로. 난 다음 생에는 강아지상에 약간 피치피치하게 태어나고 싶다. 퍼스널 컬러가 진짜 너무 신기해. 맞다, 요거 마스카라도 지베르니 마스카라인데 이게 진짜 좋아요. 진짜 완전 한올한올 올라가는데 존재감이 너무 확실한? 얘도 진짜 섬세한 마스카라여서 저처럼 좀 모가 되게 얇은데 짧은 사람들한테 진짜 강추. 웃긴 게 뭔지 알아? 사람들이 진짜 아무도 내 마스카라 안 물어본다. 너무 속상해. 나둔데. 아무도 마스카라를 안 물어봐. 그래서 진짜 별 볼 일 없나봐. 난 연장 정보를 물어봐. 내가 연장하면 많이 물어보지더라. 나 그래서 드디어 내일 연장하러 간다. 너 렌즈 뭐야? 예쁘다. 이거? 이거 너 스타일이지? 응. 한번 껴봐. 한쪽 빼고. 아니 나는 이거 지금 렌즈 낀 게 너무 더워 보여서 렌즈 바꾸려고 했는데. 저는 원더아이 이거 무민 요 그레이를 다시 낄게요. 자, 제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내가 이게 안 어울리는지. 차라리 이 생눈이 더 예쁠 정도야. 나 진짜로. 진짜 차이 봐. 입술은 클리오 쉬폰 블러 틴트 핑크 포그. 어, 입술 바르니까 확 사네, 사람이. 야, 너무 예쁜데, 입술? 그리고 힌스 우드 인핸스 리퀴드 글로우 프라임. 이걸로 톤을 조금 낮춰줄게요. 블러셔는 로맨 벨라단치크 블루베리 칩. 틸라 다이아몬드 넣어서. 와, 맛있게. 서울 사람들이 보면 이해 못하는 떡볶이다. 아, 신기해 하더라고. 가래떡 떡볶이를? 어, 근데 왜냐면 나도 부산 와가지고 이걸 처음 봤잖아. 어, 어. 아무리 큰 거라고 해도 분모자 막 이런 건데. 그치. 부산은 이런 가래떡이 그 뭐지? 물떡
같이 약간 불려져서 이렇게 되던데? 맞아 맞아. 근데 너무 맛있어. 나는 되게 원조치. 네. 잘 먹겠습니다. 이 진짜 이 꾸덕함. 진짜 미쳤어. 아 이 오징어 미쳤는데. 튀김? 오징어 튀김 통오징어. 너무 좋아. 이 할머니 맛. 와 맵다. 근데 매콤해. 진짜 옛날 떡볶이 같다. 너무 맛있다 오징어. 나 오징어 튀김 처음 먹어봐 여기서. 진짜? 응. 필수야. 아니 여러분 저희가 향수를 반반에 갖고 샀거든요? 오 괜찮은데? 근데 이거 진짜 녹아다다. 나 이거 3병만 하면 되거든? 이거 수증기 향이래요. 근데 처음엔 장미향이 강하거든? 어 근데 좋아. 근데 시간 지나면 수증기 향이야. 내가 할 때 왜 이렇게 튀어올라? 조심해. 저희가 공병 나누려고 쿠팡에서 공병을 시켰는데 나는 이거를 3개가 돼 있길래 분명히 이거가 3개가 오는 줄 알고 시켰거든요? 이만큼 오고 이만큼 또 오고 여기 또 있어. 공병 이만큼. 우리 공병 부자 됐어. 내가 초식들 해볼게. 근데 나한테 향기 나. 그니까 손에 다 나와. 이거 보여? 우리 커플링. 맞아요. 예지가 커플링 줬어. 우정링이야 커플링이야? 아 우정링. 오해할 뻔. 오해할 뻔? 박성공한테 미안할 뻔. 우리 참 알뜰하다. 그니까 요즘 향수값이 너무 비싸요. 맞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한 통에 얼마였지? 거의 30만원 했던데. 너무 비싸. 요즘 막 향수 한 통에 다 기본 30? 20, 30 이렇게 하니까. 다 버리는데? 우리 여기서 한 버린 게 6ml 될 거야. 그니까 다 버리는데? 잠깐만. 됐어 잊지마자 우리. 내가 저번에 향수를 뿌렸는데 러쉬에서 향수를 뿌려줬거든? 응. 근데 러쉬에서 여기 팔에 뿌리더라고. 근데 엄청 오래 가더라. 향이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향이 그 다음날까지 남아있어. 아 진짜? 이거 지성이 진짜 좋던데? 뭐? 집에서 밤에 뿌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있었어. 진심? 이거 나 챙겨야지. 우리 도빌 언박싱하자. 이 명품 언박싱하는 거 저 처음이거든요? 샤넬에서 무려 가방을 예지랑 커플로 샀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샤넬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너무 뽐뿌와가지고. 상관도 없어. 우리 커플 신발도 있잖아. 와 진짜 내가 샤넬에서 돈을 쓸 줄 몰랐어. 이게 내 신발? 신발이다. 귀여운 거. 짜잔. 커플 신발. 짜잔. 짜잔. 물 닿으면 큰일 난대. 비 온다 절대 금지. 그럼 나 안 신을래. 비 온댔는데? 아 그럼 안 돼. 이것도 우리. 자랑해줘. 뭐? 아 맞다. 샤넬 로고 있는 걸 살라 했는데 이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이거 근데 진짜 잘 산 거야. 오 예뻐. 이거는 지갑. 이건 진짜 자랑해야 된다. 이거 진짜. 이거는 제가 한 달 넘게 아른아른 거리던 거를 드디어 산 건데 진짜 이거 너무 내 거야. 진짜 이거 아는 소윤 아니면 맞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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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뻐. 진짜 홀로그램 처럼 빛나 너무 예뻐. 내 우리 손톱이랑 잘 어울려. 아 너무 예뻐. 이거 내가 부산에서 예쁘게 매주 뭔가 서울에서 매기 아깝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서 도빌백을. 우리 진짜 이거 아니 이걸 사려고 간 게 아니잖아. 우리 절대 아닌데 좀 보부상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둘 다? 진짜 짐 완전 많은 스타일. 그래서 예지랑 저랑 이것도 커플템으로 샀거든요? 우와. 너무 예쁘잖아. 왜? 나 왜 손잡이 있는 게 없지? 아니야 이거 책임이야. 아 씨 깜짝이야. 아! 나도 나 여기 봤거든? 근데 네가 놀란 거야. 아 얘 왜 놀랐는지 알겠다. 아 깜짝이야. 너무 예뻐. 내가 샤넬을 사다니.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이것저것 넣어가면 될 것 같아. 끝났겠다. 짐을 한번 옮겨볼까요? 이제 나가야 되니까. 저희가 사면서 자기 위로 한 게 아주 나중에 저는 아기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기저귀 가방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아마도? 이렇게 노트북 하나도 진짜 편안하게 들어가요. 옷이랑도 잘 어울리고. 다시 여기에다 짐을 넣고 갈래. 이렇게 두 개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무거워. 여러분 저희는 기차를 탔어. 유튜버. 아직 나도 프로 유튜버가 못 돼서 부끄러워. 맨 앞자리에 타가지고 눈치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항상
부산역에 오면은 떡국방 형제를 무조건 가가지고 떡을 항상 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지도 떡국 파는 거예요. 뭐야? 음식 파는 거지. 홍차. 아니 홍차인 건 아는데 표정이 왜 이래? 콧물. 뭐야? 할로윈 콘테스트를 했는데요. 아, 제가 2등을 했습니다. 우리 기차 여행 가는 거 같네. 너 닮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닮았지? 내 강아지들 보면 다 주인 닮나 봐. 로키 성범이 닮았잖아. 로키 이목구비 없어. 맛있어. 커피 내일. 박성범이 데리러 와줬어요. 나 팔 탄 거 보여줄까? 와 이거 좀 봐. 여기 경계. 아 탄 거야? 어. 아 탄 거야? 그래. 원래 까매서 몰랐어. 와 봄아 너 근데 진짜 새까매졌네. 지금 저희 영화 보러 왔거든요? 근데 비가 엄청 와요. 갑자기 이렇게 이것 봐봐 바람 봐봐. 어? 뭐야? 무슨 일이야? 봄아 여기 밑에 좀 봐봐. 왜? 설마? 뭐가? 우리가 토르를 보러 가서? 아 맞다. 토르를 보러 가서 천둥의 신이 왔어. 천둥 치면서. 맞아 천둥도 쳤었어. 딱 기다려라. 앞으로 내안았어. 근데 여러분 저희 여기 진짜 오랜만에 약간 추억의 장소예요. 저 이태원 살 때 맨날 여기로 영화 보러 왔었거든요. 오, 앞이 안 보여. 와 조심해. 천천히 가. 여러분 저희 영화 보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저희는 이제 숙소에 왔어요. 여기는 제가 서울 올 때마다 저희가 묵는 숙소인데 엠틱하지 않아요? 약간 옛날 약간 좀 유럽 느낌? 생각해보니까 여기 거기 같다. 로마 갔을 때 느낌 난다.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막 숙소값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나 좀 탔다. 나 왜 이렇게 하얗지? 너 왜 이렇게 까매? 나 너무 까매. 와 엄청 탔네. 그래서 숙소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진짜 1박에 진짜 막 20만원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끼리 막 다니다가 정착한 숙소인데 여기 1박에 한 10만원 정도거든요. 약간 비즈니스 호텔 같은 느낌인데 엄청 좀 깔끔하고 제가 진짜 약간 좀 이런 침구 알러지가 있거든요. 친구 말고 침구. 다른 데 한번 갔다가 잘못 갔다가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기억나? 응. 거기 용산이었나? 응. 여기는 왔을 때 되게 꿀잠을 자고 가는 곳이어가지고 자게? 응. 서운해? 어 완전 서운하다고 말해. 서운해. 서운해. 안녕. 오. 안녕.